계속 취미니까 마사지긴 해봤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약해요. 살 안 나요. 진짜 모르겠다. 언니에서 5,000원인데 4,000원인데 빨리다. 돈이 아깝다. 정말 별로다. 근데 날씨가 좋다. 오늘도 초코도빵 간단하게 맛있어. 오늘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이거는 살 거야. 난 돈을 쓸 순 없어. 귀엽긴 하다. 구경구경. 쓰였어. 피곤해. 이런 거 쓸 수 없어. 책 있잖아. 아, 트림 더러워. 나 피곤해. 하이 번호판 5번. 안녕하세요. 꿈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거는 지금 카메라 각도 좀 돌려. 제가 평일 음식 중에 오늘 산 거가 비빔밥이 있는데요. 스포일러 미리 강제로 해버리고 냄새 치우고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애터미는 고정을 시켜놔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작은 오빠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로 줬어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다는데 소리 좋죠? 요리 소리. 근데 자기는 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짠처리 하듯이 저한테 줬는데요. 회사 사무실에다가 올려놔도 될 법한 비주얼이긴 해요. 나름 귀엽다. 메타몬 옆에 있어. 메타몬 옆에 있어라. 의자나 액자를 고정해주라.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거는 4,300원짜리 정성가든 비빔밥이에요. 제가 편의점에서 항상 먹고 싶어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요. 야채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왔거든요. 400g에 590칼로리? 조금 높네요. 그래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안 먹었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저녁은 비빔밥으로 해결. 밥이랑 계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숟가락도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같이 좀 숨겨있는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형 만들려고 재료 그 팔? 이거는 귀랑 뭐 아니다 팔다리를 만들어서 꿰매갖고 속을 넣어야 되는데 조각조각 바느질해서 오늘 갖고 왔어요. 힘들게 결국 부위별로 만들어냈어. 그래서 합체시킬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색깔 있다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품품이도 사우치에 있던 건 인형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색깔을 보관 좀 해줄게요. 이거 이제 합체만 시키면 인형이 완성되고 이제 미인사진 해볼게요. 아시겠죠? 제가 미인사진 좋아하는데 공식을 사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저녁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안 먹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김치도 있는데 김치도 좀 가져왔거든요. 어제 라면도 먹고 해갖고 근데 이게 안 뜨거워져. 가위가 그냥 이빨로 뜯는데 자꾸 습관돼서 이빨이 안 좋아져갖고 가위가 필수예요. 요새 가위 없어 아무것도 못 먹어. 이렇게 해서 사이 정리는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계란 같은 경우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노른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바라람 없네요. 안에 덮여있나봐. 열면은 계란 이런 계란에 대한 모욕이야. 가르는 있을 것 같죠? 있네요. 노란데 보이시죠? 그럼 비닐 덜어. 비닐 빼자. 맛있겠다. 벌써 군침구요. 먼저 야채부터. 제 방법은 말 볶는 방법이야. 여러분 자유겠지만 우선은 재료 뜯어줘. 제 방법은 우선은 야채부터 먼저 넣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정성스럽게 반찬들. 야채가 너무 맛있겠다. 야채가 금값이잖아요. 비빔밥 하나 해먹으면 이거 일일이 이제 다 사고 있어. 지금 편의점 좀 가성비로는 좀 가성비가 아닐까? 밥도 들고 그릇도 크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 기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먹으면 진짜 더부룩하고 맛없는 도시락보다는 신선한 야채가 낫죠. 점심에 산 거라 야채가 조금 풀이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알찬 구석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고추장 먼저인데 전 참기름 먼저 뿌릴게요. 그래야 잘 배벼질 것 같아서. 와우 기름기 대박.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벌써부터? 그다음 라면 고추장 바라밤. 고추장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센스쟁이들이야. 이거 다 넣어볼게.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밥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먹다 보면 좀 배부르지 않을까. 제가 버섯하고 야채를 진짜 좋아하는데 환장을 할 겁니다 아주. 빰빰.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어보니 좋다. 죽어도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은 솔직히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말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복한 날이다로 바꾸겠습니다. 대신에 고추장 특징 참기름 넣어도 잘 안 비벼지고 전자레인지에서 굳이 안 데울게요. 저는 따뜻한 밥으로 데워서 먹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야채는 차가워야 맛있거든요. 제 방식입니다. 데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용기가 유리용 용기긴 한데 이게 뭐 안 좋은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뜨거운 밥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데워 드실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건 데워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든지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든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혹시 없으실 것 같아서 저는 나름 추천은 합니다. 6,000원 정도 할 것 같은 가격인데 이 비주얼이 근데 생각보다는 꽤 저렴했다. 근데 또 회전 도시락치고는 글쎄요 엄청 저렴한 건 아닌데 또 비싼 것도 아닌 애매한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일단 비 대충 비볐는데 뚜껑에 묻은 고추장도 빠짐없이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뭐라 해야 되지? 낭비벽이 없는? 그리고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너무 싱거운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해서 넣어가지고 밥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맛있게 비벼먹겠습니다. 안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쵸 여러분? 딱딱딱딱 비벼서 먹어주면 무슨 맛일까요? 잘 안 뭉쳐져갖고 잘 안 퍼져. 됐어. 따라단딴딴 맛있게 먹읍시다. 비주얼 장난 아닌데
카메라만 지금 봤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훨씬 맛있어 보인다. 화면빨 좋은데 우리 비빔밥에 우리 비빔밥이가 화면빨이 좋네요. 맛있어. 야채가 신선하고. 근데 배달시켜 먹은 비빔밥이 있었는데 배달 비빔밥이 좀 더 맛있다. 근데 그건 육회 비빔밥이었었고 얘는 육회가 없잖아요. 그거 치곤 좀 훌륭한 비빔밥 아닌가. 웬만큼 들어가요. 그건 다 들어가서 맛있어요. 저는 좀 싱거워서 저처럼 싱거운 거 싫어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고추장을 좀 더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잘 마치겠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든데 저처럼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 편의점 비빔밥 먹고 행복해지세요. 영양과 맛을 골고루 동시에 챙겨봅시다. 안녕. 갑자기 우리 뭐지? 광고가 돼버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고 사먹었어요 제가. 그럼 안녕.